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와, 날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일부 컨텐츠를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나라도 시험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 온라인 클래스 중간고사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라도 어쨌든 학생이니까, 42살의 학생이니까 국어 시험을 좀 볼 거예요. 한국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그 한국어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나라는 과연 한국어를 잘할 것인가, 연계국어인가, 그것을 한번, 네. 어잉 어잉 한글날 맞이 우리말 공을 인증 고사 얼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리지 아는 사람은 A. 너무 힘들면 시험이 아니잖아요. B는 이번엔 무조건 그러다 몸이 나만 하지 않겠어? D.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죠? 뭐라고? C로 하겠습니다. 한글 자모의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은 시옷 그쵸? 네, 맞을 거야. 괜찮아. 느낌으로! 시험은 느낌! 느낌! 다음 중 우리말로 된 과일은? 이게 한자어거나 우리말이거나인 거겠죠? 수박은 뭔가 그 수가 물숫자 같으니까 아니고, 사과도 그쵸? 이것도 한자. 포도도 한자. 귤 아닐까요? 한자 중에 귤이 있어요? 귤! 귤이겠죠? 귤! 좋아! 밑줄 그은 단어 중 외래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한자어거나 우리나라 고유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은 이라는 거겠죠? 미사는 한자어 아닐까요? 그쵸? 미사는 한자어일 것 같은데? 나머지는 외래어. 네, 후회는 없습니다. 원래 첫 느낌에 가야 돼. 고치면 틀려요, 고치면. 다음 중 맞춤법이 잘못된 간판은? 이거는 쉽네요. 주꾸미예요. 다음! 아, 쉽네요. 뒷부분은 오히려 쉽네요. 날짜를 세는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4일째는 나흘 아니에요? 나흘? 나흘, 땡탈라. 엿새 아니에요? 여섯새라고 안 하지 않나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1회! 7일째 1회가 맞는 것 같아요. 7일째 1회. 그쵸? 다음으로. 단순 우리말 뿌다? 국부다와 가장 관련이 높은 단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모니 찬스! 유정님은 알아요, 이 말? 유정님 생각을 말해보세요. 유정님 왜 조용해요? 유정님 왜 갑자기 얌전해지셨어요? 아, 배고프다인 거라고 하네요, 지금. 하모니들도 그렇고 다들. 네, 하모니들 믿고 배고프다! 이 말을 써요, 여러분? 나라면 완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배고프다! 네, 배고프다! 네. 네, 오, 배고프다. 감사합니다. 하나 건졌어요. KBS 1대 100에서 전원 탈락을 기록했던 문제로 땡땡 겨우 요만큼에서 땡땡의 발음 표기는 1대 100에서 다 틀렸다는 거는 약간 상상도 못할 답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제일 상상도 못할 것 같은 거는 2번 할게요.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순우리말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커피 전에 얼음을 빈칸 담아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 아스라이는 뭔가 아련한 거 아니에요? 약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담아달라는 건가? 아슬아슬하게 담아주세요. 아스라이로 가볼게요. 모르겠어요, 이건 찍어야죠. 외래어를 맞게 표기한 것은? 도넛일 거예요, 그러면. 넛을 생각해보면 도넛일 거예요. 도넛. 그럼 1번 땡칼라. 케이크라고 근데 많이 적혀있지 않나요? 간판 같은데? 케이크는 카케 아니겠습니까? 카케? 오, 되게. 카라멜? 나라가 카라멜 진짜 자주 사먹는데 카라멜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야 발음으로 적혀있거든요? 왠지 리더십이 좀 한글로 적었을 때 익숙한 것 같아요. 3번 리더십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리지 않은 프로그램명은? 런닝맨? 원래는 런이 맞는 거 아니에요? 런닝맨 미스터 트로 아닐까요? 그리고 미스터
시그널일 것 같아요. 맞는 건 하트 시그널, 틀리지 않은 건 하트 시그널일 것 같아요. 네. 우표를 편지 봉투에, 아 이거는 굿 이 하 2번. 네, 그렇습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옳은 표현은 건드리다, 터치 거의 없다, 어이가 없네요 정말. 뒤치다 꼬리일 것입니다. 이것은 뒤치다 꼬리. 라스트! 이와희가 바르게 쓰인 것! 나라를 뭘로 보고, 여러분 이거 다들 구별할 줄 아시죠? 깨끗이 꿈꿈히 분명히 틈틈이가 맞을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이가 맞는 겁니다. 이거 뭐 너무 쉽죠? 확인! 과연? 아 이게 뭐예요? 몰랐어요 나라! 이거 되게 뒤에 되게 가까이 있었구나 오늘! 나라가 이런 구간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주세요! 아! 이거 잘한 거예요? 100점 만점인가? 잘한 거예요? 아 평균이 70이에요? 어? 나도 방송님인데 왜 안 돼? 아 저런 거 싫어요! 예민 띄우고 보스 그럼요. 틀림, 아 3급이래요 3급. 1급이 좋은 거겠죠? 훈민정은 파수꾼으로 임명합니다! 예! 예! 와! 나라 간발의 차이, 간발의 차이라고요? 간발의 이거예요? 어 쏘사. 어 나라 왜 이렇게 오늘 공지에 몰려있어요? 뭔가? 나라 나갔다 와도 돼요? 나라 나갔다 와도 돼요? 안 되나? 방송 사고예요 이거 나가면? 아 여기 봐. 헬로! 저 여기서 방송할게요 오늘. 아니 되게 좋아요. 이렇게 공기가 여기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괜찮네. 괜찮아 야외 방송. 문 좀 열어주세요.